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인 중고차 매장은 진활력에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열에 취약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진 데다 강풍까지 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고 있지만 중고차 매장 안에는 차량 연료통과 같은 인화성 물질이 많아 쉽게 불길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주위로 차량 주위로 그 연소가 확대되면서 도저히 우리가 불을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아찔한 상황에서 소방당국의 대응이 빛을 발했습니다. 주택 30여 채가 매장 바로 옆에 붙어 있었지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주민 120여 명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주택 옥상에서 번지는 불길을 차단했습니다. 할머니 보러 문을 두드리는 기라 잠실에 놀래가 나와 보니까 올라왔다 빨리 가버려.